강진구. 그는 경향신문 기자이다. 편집국 소속 노동탐사 전문기자였다. 1992년 입사 후 28년간 경향신문에서 울고지 청춘과 인생을 기자로서의 사명으로 기득권과 싸워왔다. 강진구 기자는 말한다. 제 기사의 원동력은 분노입니다. 기자는 기사로 말해야 합니다. 쓰고 싶은 기사를 못 쓰는 사회는 병든 사회입니다. 강 기자는 탐사 전문 기자로서 박재동 화백 가짜 미투 의혹을 제기하는 기사를 썼다가 회사로부터 성범죄 보도 준칙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중징계를 받았으며 기사가 삭제되는 수모도 겪었다. 그리고 진실 보도 추구가 피해자 보호보다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법익으로 생각하고 쓴 기사가 후배들과 회사 중진들로 인해 피해자 권리 침해 최소화를 최우선 고려사항으로 피해자들은 피해를 말하는 순간부터 피해 가능의 원칙이 있다란 해괴한 논리로 회사로부터 정직 1개월을 확정받았다. 그는 지난 KTNG 신약 사기 사건 보도로 급여를 가압류당했기도 했었다. 최근 정직이 풀려 회사로 복귀했지만 강진구 기자는 경향신문으로부터 탐사 전문 기자직을 박탈당했다. 그는 앞으로 경향신문에서 탐사 보도는 하지 못하게 되었다. 그런 그가 지난 12월 1일 한국인터넷기자협회 주최 올해의 참 언론인상을 받았다. 그는 시상식 소감에서 KTNG 신약독성 숨기고 부당한 합병 강행 의혹, 비판 기사를 보도했다가 손해배상, 정정보도와 함께 기자급여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해 법원에서 받아들여져 월급의 반이 압류당하는 수모를 겪고 있으며 이 소송을 계속 진행 중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박재동 화백 가짜 미투 의혹 보도로 전 언론계가 발칵 뒤집혔다고 말했다. 이어 이렇게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고 2020년은 저에게 너무나 힘든 악몽 같은 한 해로 마감이 될 줄 알았는데 인터넷 기자협회로부터 참 언론인상을 수상받게 되었다란 얘기를 듣고 지난 한 해 동안 고통이 정말 값지게 느껴졌다며 고통의 결과로 상을 받은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제가 힘들게 지금까지 걸어왔던 길들을 우리 기자들과 동료, 언론인들이 평가를 해주는구나 하는 생각에 매우 안도감을 느꼈다고 전했다. 강 기자는 요즘 신문이나 방송, 포털 등 기사들을 보면 매일같이 전쟁하는 느낌이 든다며 촛불 민심으로 정권을 교체했으나 대한민국을 독에 빠뜨리고 있는 기득권 행태들은 하나도 변한 게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곳에서 언론사 기자들은 숭고한 전쟁을 치러야 한다. 그러나 전쟁을 하기 위해 자기가 발을 들어놓은 곳이 어떤 곳인지에 대해 미처 자각하지 못하고 기득권을 더욱 공공이 하는 그런 기사들을 쓰는 것이 매우 안타까울 뿐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오늘의 이상은 다시 기자로서 기득권 카르텔을 깨고 다시 전선의 총을 들고 나오는 심정의 기자로서 제 심장을 다시 뛰게 하는 아주 의미있고 값진 상이라고 생각한다며 페북글을 통해 대검청사로 복귀하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입에서 쏟아져 나온 오만한 말과 그 말을 얌전히 받아 적는 기자들을 보면서 느낀 소회와 각오를 밝히는 것으로 감사의 인사를 대신했다. 윤 총장은 대검에 복귀하면서 기자들 앞에서 대한민국 공직자로서 헌법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라고 말했다. 강진구 기자는 대한민국 기자로서 헌법과 법치주의를 유린한 그의 민낯을 최선을 다해 고발할 것을 약속드립니다라고 페북에 적었다. 그리고 강 기자는 펜을 들었다. 지난 5일 토요일 그는 신문지면이 아닌 페북을 통해 윤 총장과 그 하수인들이 어떻게 자신들의 이권을 챙기기 위해 치부를 감추었는가를 적었다. 다음은 강진구 기자의 페북 기사 내용을 토대로 재구성한 것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정지에서 해제되자마자 월성 원전 사건 수사에 가속 페달을 밟았고 산자부 공무원 2명이 구속됐다. 검찰권 남용 논란에 할 말이 많지만 이미 영장까지 발부된 마당에 구속 수사에 이의를 제기할 생각은 없다. 다만 윤석열 검찰의 칼날이 법과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집행되는지 지켜보고자 한다. 법치주의 기본은 법 앞에 평등이다. 감사원 감사에 대비한 불리한 파일을 파기한 산자부 공무원과 뇌물과 향응을 접대받은 검사들 명단이 기재된 로비 파일의 봉인을 지시한 검사가 있다면 어느 쪽 죄가 더 무거울까?
2019년 7월 윤석열 검찰이 봉인한 포스코 건설 X파일, 로비 파일 사건에 대해 강진구 기자는 공개 질의를 한다. 참고로 포스코 건설 X파일이 봉인될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은 윤석열이었고 그 수사를 지휘한 3차장은 한동훈이었다. 포스코 건설 X파일 사건에 대해서는 서울중앙지검 박세영 공보관의 1차 답변이 있었지만 당사자들로부터 직접 해명을 들은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애매모호한 입장을 취했다. 당사자인 윤 총장이나 한 검사장이 직접 해명이 필요해 보인다. 적당히 넘어갈 일이 아니다. 특히 2009년 최초로 포스코 건설 X파일이 만들어질 때 비밀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한 포스코 직원으로부터 최근 중요한 증언을 강 기자는 들었다. 검찰이 X파일 수사를 덮은 것이 단순한 전관 예우나 대기업 봐주기 차원을 넘어 검찰 조직 보호와 연결돼 있음을 강하게 의심케 하는 증언이었다. 포스코를 연결고리로 한 MB 자원외교 비리에 대한 검찰 수사가 왜 그렇게 흐지부지 끝났는지 많은 사람이 궁금해할 것이다. 강 기자는 어쩌면 그 헤드맵의 단서가 X파일에 담겨 있을지도 모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 당시 포스코 직원이었던 제보자에 의하면 포스코 건설에서 X파일을 만든 것은 2009년부터였어요. 작업은 SK뷰 오피스텔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알아요. 포스코 X파일은 삼성의 X파일을 모델로 한 것이었죠. 토목, 환경, 건축 등 각 사업 부분별로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던 로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목적이었죠. 엑셀로 된 파일에는 로비 대상자별로 100여 개의 필드값이 있어요. 로비 대상자별로 마크맨이 지정되고 로비 활동이 이루어질 때마다 체계적으로 업데이트 되죠. 당연히 로비 명단은 검사들 이름도 있지요. 이 파일이 공개되면 이명박 정부 시절부터 포스코에서 관리한 로비 인맥들이 샅샅이 다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2018년 7월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 포스코 X파일이 담긴 하드드라이브를 압수했다고 했을 때 큰일 났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그 후 2년이 넘도록 개미 한 마리 구속됐다는 얘기가 없네요. 라고 말을 했다. 이에 강진구 기자는 페북을 통해 윤 총장과 한동훈 검사에게 공개 질의했다. 첫째, 윤석열 검찰총장은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하던 2019년 7월 당시 한동훈 3차장으로부터 포스코 건설 X파일에 대한 수사 진행 사항을 보고받았나. 둘째, 윤석열 총장이나 한동훈 검사장은 포스코 X파일에 검사들 명단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나. 셋째, 압수수색 당시 포스코 건설 X파일을 관리하던 직원의 차량에서는 현금 3천만 원이 든 쇼핑백이 발견됐고 계좌 추적 결과 해수부 공무원 처가 계좌에서는 정체불명의 5천만 원이 입금된 사실도 드러났다. 이 정도 증거가 확보됐는데도 2년이 넘도록 관련자 중 단 한 명도 기소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뭔가? 넷째, 2019년 7월 주임검사였던 특수사부의 검사가 해외 연수를 앞두고 X파일을 관리하고 노비를 벌였던 포스코 건설 직원 4명을 기소하려고 했었다. 당시 검찰 수사관은 사건 진정인에게 처음에는 차장님 결재까지 났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이 사건은 잊어버리는 게 좋겠다며 사건이 꺾여진 사실을 털어놨다고 한다. 수사관 말대로라면 윤 총장이나 한 검사장이 기소를 보류한 것인데 그 이유는 뭔가? 수사관이 없는 사실을 지어낸 것인가? 라고 공개 질의했다. 이에 대해 윤 총장과 한동훈 등은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든 반드시 답을 해야 할 것이다. 강진구 기자는 윤 총장이 지난 1일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헌법과 법치주의 수호를 다짐하던 날 나는 대한민국 기자로서 윤석열 검찰이 어떻게 헌법과 법치주의를 유린했는지 민낯을 고발하겠다고 패친들께 약속한 바 있다며 이 질문은 그 약속에 대한 첫 번째 실천이기도 하다. 윤 총장께서 또다시 나는 모르는 일이라고 하실 수 있겠다. 이 경우 한동훈 검사장이 대신 답변을 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페북글에 마무리했다. 윤 총장은 지난 4일 법무부 장관 주도로 검사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한 검사징계법 조항이 유언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환을 냈다. 징계 추진을 중단해달라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함께 냈다. 문 대통령이 징계의 의결에 따라 해임 등의 중징계를 제거하더라도 소송을 통해 항전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헌재가 윤 총장의 위헌 소송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법원 등 다른 기관들도 검사 징계법과 같은 내용의 징계 관련법을 갖고 있기 때문에 법의 형평성과 일관성 측면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관측이 많다. 윤 총장의 위헌 소송은 시간 벌기용이란 해석도 나온다. 가처분 소송을 통해 당장 10일로 예정된 징계회의를 연기시키는 등 시간을 벌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가처분 소송의 인용 전망도 그리 밝지는 않다. 헌재는 헌법적 이슈를 다루기 때문에 본안 소송에 대한 판단이 가처분 소송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본안 소송에서 다툴 만한 내용이 아니라면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윤 총장 쪽이 배포한 두 쪽짜리 입장문에서 주장한 법리도 위헌성을 주장하기에는 허점이 많다는 게 법조인들의 대체적인 반응이다. 이 때문에 윤 총장 쪽이 소송 전 이상을 노리고 있다는 분석을 해볼 수 있다. 지난 1일 복귀 때도 헌법정신 수호를 언급했던 윤 총장이 자신에 대한 징계 문제를 헌법적 이슈로 확대시키려는 의도로 보인다. 최고 재판소인 헌재가 개입하면 징계 문제는 단순한 고위공직자 징계 차원을 벗어난다. 윤 총장의 노림수는 헌재의 결정을 둘러싼 논쟁 과정에서 더욱 분명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 일을 진흙탕 싸움으로 끌고 들어가고 싶은 것이다. 이에 내일 7일 월요일 전국 법원의 대표 법관들이 사법부 현안을 논의하는 법관 대표 회의가 열린다. 이 자리에서 최근 불거진 판사 사찰 의혹 문건도 안건 상정으로 논의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징계위원회는 12월 10일 목요일 열린다. 윤 총장은 지난 검찰총장 취임사를 통해 이렇게 말했다. 형사법 집행은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력으로 오로지 헌법과 법에 따라 국민을 위해서만 쓰여야 하고 사익이나 특정 세력을 위해 쓰여서는 안 된다. 정말 그럴까? 현재 윤석열 검찰의 형사법 집행은 헌법과 법에 따라 국민을 위해서만 쓰여지고 자신들의 사익이나 특정 세력을 위해 쓰여지지 않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끝내 시민은 검찰의 이익을 시민의 이익으로 되돌려 놓을 것이다. 반드시.